엄폐물 없는 갑판에서 M60 방아쇠를 놓지 않은 8월 21일에 인양하였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적의 기습공격으로 사자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경례!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다 포국의 별이 되신 여섯 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봅니다. 고 윤영아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훈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해군의 위대한 성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당시 우리 전우들은 적의 기습 공격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적강 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여섯 용사는 여러분들처럼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진 참된 군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해상과 도서기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함대 장병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